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네. 굉장히 존경합니다. 오늘 네, 2019년 11월 3일부로 망기 전역을 명받아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일단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너무 너무 떨립니다. 그래서 거의 진짜 나도 20개월 만에 뭔가 카메라 앞에서 서는 것 같아서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 때문에 정말 힘든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네, 제가 또 특공대원으로서 특공대원으로서 육군의 최정예 군사로서 예, 사실 제가 또 최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좀 고된 훈련과 그리고 파견 모든 것을 열애 없이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체력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그리고 정신력도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이 일했던 전우들이랑 네, 헤어져서 좀 아쉽고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연예인 정용화로서 다시 돌아와서 더욱더 군생활 동안 배웠던 그런 많은 것들을 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네, 정경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 마음은 새벽부터 여기 나와 있었지만 나올 수가 없어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또 같은 부대원들이 저를 또 이렇게 잘 가라고 인사하고 해주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기분이고 뭔가 이렇게 또 긴 휴가 있다가 다시 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일단 여러분 강원도 화천까지 오셔서 정말 말 주변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예, 제가 또 빨리 이게 적응돼야 되는데 이게 좀 한 몇 분 더 얘기하면은 풀릴 것 같습니다. 분들이 와주시고 네, 제 군생활 스토리는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예, 멋있는 것들 많이 했고 옆에 뭐 특급 전사는 초반에 땄고
네, 군생활 스토리는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. 너무 오늘 다 얘기하면은 나중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예,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겹다고 할 때까지 제가 이야기들 했습니다. 오늘 또 부대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. 이제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. 오늘 아침부터 전투화를 또 깨끗하게 닦고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. 정말 추운데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병장 종영화가 아닌 연예인 종영화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밤새셨다고 네. 예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게 새벽에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2월에
콘서트를 할 계획입니다. 저도 군생활 하면서 공연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빨리 틈틈이 더 연습을 하긴 했는데 빨리 더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최고의 콘서트를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 여기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만큼 진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. 차천에 또 맛있는 게 많습니다. 여기 주변에 또 춘천에 가깝기 때문에 춘천에서 또 맛있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같이. 제가 어제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잠이 안 왔습니다. 그래서 와 이거 한 시간마다 깨가지고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이제 또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특공!